아름다운 곳. Yes. Hold entire brain. Is it that? 나 웃을 수가 없어. 왜 이렇게 좀 웃는 거야? AKA 외대부고 HAFS. HAFS. 용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등학교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용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등학교입니다. This stop is Yongin Korean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있다는 이곳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무엇을 배울지 알아보기 위해 제가 이곳에 왔는데요. 벌써 아우라부터 살짝 다르죠? 와! 나 웃을 수가 없어. Un momentito. ¿Quién es? Adelante. 인사를 준비해왔는데요. 네. 기죽지 않기 위해 여기 이렇게 외국어로 인사를 적어왔답니다. Hola. Hola. Hola a todos. Hola. Hola. Buenas tardes. Es un placer conocerlo. Mucho gusto. Me llamo en español Sancho. ¿Es verdad? Sí. 근데 오늘 의상이 너무 독특하세요. 제가 원래 이런 복장을 잘해요. 기분 전환을 위해서 이렇게 한 번씩 입고 와서 애들에게 웃음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토플 시험 봐보신 분? 저희는 토플보다는 국제반이기 때문에 SAT라는 겁니다. 우리 SAT 본 사람! 보면 되게 독특한 게 학생들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수업 시간에 지참하고 있는데 저의 기억으로는 저희 고등학교 시절에는 핸드폰을 많이 냈는데 핸드폰으로 수업한 걸 찍으라고 해요. 필기할 필요가 별로 없죠. 우리 학생회사 아디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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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을 이렇게 모셔봤는데요. 하이, 안녕하세요. 여기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 학교에 꼭 오고 싶었던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1인 1음악? 1인 1체육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해금을 배웠었거든요. 전 라크로스. 아, 라크로스. 라크로스. 전 첼로 했어요, 첼로. 그래서 8년 동안 해서 자신 있어요, 되게. 전 되게 리코더만 해봤는데. 해금! 되게 다른 학교 학생들이 되게 많이 궁금해 하는데, 외대부고 학생들의 가방엔 대체 무엇이 들어있을까? 무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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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잉글리시, 오케이. 저희가 외고인가요? 아니요! 한번 가방 털기를 해볼까요? 제티 퍼스트. 아니요! 상표는 보이면 안 돼요. 에티에 스쿨버스. 아, 저의 잉글리시 네임은, 네. 네, 이 저 학교 부츠 고합 약간 저희 취미로 제가 수도쿠를 하는데요. 이따 제가 이제 한 장씩 뜯어드릴 테니까 나중에 여자 하시다가 선물이에요. 우리의 오늘을 기념하기 위한 ASMR. 책으로 꽉 차 있네요. 하루에 할 거를 다 넣어놓고 이게 다 빠지면 하루 일이 끝나는 형식으로 살거든요. 네, 이거 제 노트북이고요.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가방에 있는 것 중에서. 이 스티커도 예쁘게 붙이셨네요. 네. 스티커. 영어 연극 동아리 아웃버스트인데 수행이나 그냥 수업 준비할 때도 진짜 많이 쓰고 아무도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반에. 그래서 막 일단은 이거는 AP 책이고요. 이게 그 AP? 네. 아니, 열심히 했는데? 아까 저랑 너무 비교되잖아요. 아니, 근데. 와, 밑줄도 잘 찍고. 필기도 엄청 열심히 했는데. 국내 국제. 국내 국제. 이게 뭔가요? 이거는 뇌과학 쪽에 관심이 많아서 동아리도 그쪽으로 하는데 basically about the structure of whole entire brain, meanings and ventricles, and I just wrote all the like small parts of it. 와, 아주 인상 깊은 발표였어요. 정리를 다 해놓던 거라서 저한테 제일 소중한 공책 중에 하나예요. 제가 아는 건 오직 뉴런뿐. 뉴런. 네. 이건 제 스케줄러인데요. 아침이 되면 저는 과목별로 해야 할 일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놓는 편이에요. 매일매일 스탑워치를 재서 공부한 시간을 써놓는 편이고. 이거 아시죠? 이거 스탑워치 눌러놓고 집중할 때만 딱 틀어놓고. 맞아요. 화장실 갈 때 무조건 꺼야 된다고요. 필수템. 네. 완전 이템이죠. 다음요. 치미라는 캐릭터고요. 여기도 이렇게 붙어있고요. 여기에도 붙어있고요. 치미에게 한마디? 치미에게. 항상 보면서 용기 얻고 있어요.
제 진로에도 고민을 가지게 해주는 정말 슈스 중 슈스예요. 사랑합니다. CG 막 깔아주세요. 최초 공개. CG 막 깔아주세요. 최초 공개. 그거 혹시 깔아주세요. 배경음악 막. 웅장한 거 막.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님께 사주시는 과일이 있어요. 엄마 잘 먹고 있어요. 되게 크고 있고 어제 거 다 먹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되게 자랑하고 싶은 건데 이게 뭐냐면은 제가 보통 신문 읽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문을 읽다가 잘라서 모아놓은 걸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친구들이랑 같이 막 토론도 하고. 이게 제 보물 1호고요. 그래서 이게 제 생물 노트인데요. 왼쪽에는 학교에서 막 빨리빨리 필기할 때 대충 쓰는 거, 그거를 다시 끝나고 오른쪽에 다시 필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아래 칸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은 그 수업 끝나고 1, 2분 동안 신시안에 복습해서 한 줄 평을 남겨서 여기 쓰는 거고, 그럼 되게 기억에 오래 잘 남더라고요. 좀 궁금하거나 아니면 더 찾아보고 싶은 내용을 추가로 쳐서 붙이고. 그 스터디 플래너 일단 이거 다 지우고 주말에 집 가면 부모님이랑 놀 수도 있고 되게 좋아요. 근데 부모님과 놀기 위한 스터디 플래너. 맞아요. 사랑해요. 지금부터 2019년 3월 19일 소방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이야! 빵빵! 오늘 ZTS 스쿨버스가 멈춘 곳은 어디죠? 용인 외대부고요. 풀네임 풀네임. 용인 한강 외부고대학교 부설공등학교 AKA? 외대부고. 네, 외대부고 맞아요. 하, 외대부고.